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역량 가운데서 특히 유승민 지원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항목이 진실성, 리더십, 위기 관리인데요. 역량 면접 챕터 1. 진실성. 댓글 달아주신 네티즌들 의견 중에서 유승민 지원자 정말 박 대통령 정권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원조 친박으로서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피해자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가? 그 참 저는 사실 뭐 코스프레는 당연히 아니고 저 스스로 뭐 피해자라고 또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 정치권에는 꼭 이제 뭔가 대가가 따르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대가를 뭐 치렀다고 봅니다. 총선에 공천도 못 받고 원내대표도 사실상 뭐 쫓겨난 거죠. 그런데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은 저는 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코스프레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제 입장에서 그런 코스프레, 진짜 코스프레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맥락을 거슬러 가봐서 예. 이제 최초의 박근혜 당시 대표와 끈끈한 인연이 시작됐던 2005년 재보궐선거. 예,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일대구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해서 정말 박빙을 뒤집고 당시에 당선이 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 보복공천 피해만 강조를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2005년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시 우리 전용욱 대변인하고 같이 비례대표를 하고 있었고요. 비례대표를 딱 1년 한 3개월 했을 시점에 갑자기 당대표인 박근혜 대표와 사무총장인 김무성 총장 두 분이 저를 부릅디다. 그 영문도 모르고 갔더니 대구 동구을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친한 친구 이강철 씨가 나온다. 계속 가게 돌아가야 되고. 네. 이번 선거가 정권을 교체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들, 응모한 후보들을 다 집어넣어 봐도 전부 다 너무 처진다. 저는 두 말 안 하고 당에서 뭐 나가라니까 제가 필요하면 나가겠다. 이래서 비례대표를 사표 내고 나갔는데 그때 제가 도움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뭐 대단한 특혜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알았던 지난 한 13년, 14년 동안 저 그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자리를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